저희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연극놀이 수업과 요리 수업을 기획을 했는데요. 먼저 연극놀이 수업 같은 경우는 신중년들의 실제 삶과 이야기가 담기고 공유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었고요. 작게나마 사실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. 집에서 한다는 데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집에서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